전사자 최대 4만 3천 명, 부상자 18만 명, 전차 2,048대 손실, 장갑차 3,900대 손실, 수출입 규모 22.7% 감소, 글로벌 기업 이탈로 인한 GDP 40%, 일자리 100만 개 감소, 경제성장률 -25%, 그리고 무엇보다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 감소, 1년 3개월이 넘어가는 전쟁 기간, 러시아는 말 그대로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사실 이쯤이면 아무리 매몰된 비용이 많다 하더라도 백기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오히려 최근에서야 진짜 전쟁을 선언하고 핵기업까지 불사하며 어떻게든 전쟁을 지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아마 이에 대한 해답으로 푸틴의 개인적인 욕심이라거나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전쟁에서 이기거나 최소한 평화협정까지만 가도 러시아의 무조건적인 이득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에는 이보다 훨씬 뿌리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단지 이를 움켜쥐기로 결심했을 뿐이고 그렇기에 이제 와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들려주지 않았던 이야기,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역사는 곧 영토확장의 역사인데요. 러시아인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집착적으로 영토확장에 애를 써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서부 일대 등은 중세국가 키예프루스의 영토였는데요. 이 나라는 몽골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인들의 유전자 속에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데요. 오죽하면 몽골 점령 기간을 의미하는 타타르의 멍이라는 표현이 따로 존재할 정도입니다. 이 사건 탓에 키예프루스의 수도격이었던 지금의 키우는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서부 시골이었던 모스크바는 멀쩡한 상태를 유지했고 몽골 제국의 몰락과 함께 자연스레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키예프루스의 권력을 흡수한 모스크바는 자연스레 모스크바 대공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러시아라는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모스크바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가 러시아인들의 골머리를 썩이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기준으로 모스크바는 엉뚱하게도 서쪽 끝단에 위치해 있지만 정작 러시아 전체 인구의 77%는 이 근방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러시아 전체 국토 면적의 단 30%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70%인 북아시아에는 고작 3,3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18배쯤 되는 광활한 대지에 정작 인구는 절반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간단하게 러시아 서부가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모스크바는 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동유럽 대평원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땅도 비옥하고 날씨도 비교적 온화한 편입니다.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곤두박질치는 시베리아에 비하면 모스크바는 천국인데요. 게다가 땅도 비옥하니 농사짓고 사람 살기에는 최적의 지리 조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를 군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골치도 이런 골치가 없습니다. 끝도 없는 평야가 이어진다는 건 적이 기동전을 벌일 시 이를 저지할 자연적 방어선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장 키예프루스가 몽골에 의해 바로 그렇게 멸망했으니 겁이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심지어 몽골 제국뿐만 아니라 크림칸국, 폴란드 왕국, 리투아니아 대공국 연합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대평원을 내달려 모스크바를 함락했죠. 러시아인들도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방법을 하나 내놓았는데요. 그게 바로 영토 확장입니다. 평야뿐이라 수도 모스크바에 사수가 어렵다면 마음에 드는 충분한 자연 방어선, 즉 산맥이 있는 곳까지를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신나간 방식인데요. 게다가 지금보다 땅이 더 넓으면 적이 아무리 기동전을 벌인다 하더라도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구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보급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정군의 전투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스크바에서 수천 킬로미터, 이를테면 지금의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등이 전부 자신들의 땅이라면 아무리 수도가 평야 한가운데에 있더라도 충분한 완충지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모스크바 대공국의 이런 팽창주의는 러시아 제국에 이르러 정점에 달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광활한 영토 확장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다시 한번 함락당합니다. 스스로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러시아 원정에 의해서였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 독일에 의해 모스크바가 함락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무조건적인 영토 확장이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만도 한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대려 땅이 부족해서 그랬다라는 희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유럽 대륙 최강의 권력자가 된 소련은 중앙아시아부터 동유럽에 이르는 모든 나라를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편입시켜버립니다. 러시아인들이 꿈에 그리던 안전하고 비옥한 조국이라는 이상향의 완성이었습니다. 동쪽은 시베리아로 맞고 남쪽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카프카스 산맥, 서쪽은 동유럽 국가들로 방어선을 구성한 것입니다. 모스크바를 함락했던 폴란드, 독일, 프랑스 모두 동유럽에 있었으니 소련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책이었는데요.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2차 보험이었습니다. 만약 동유럽 위성 국가들이 뚫리더라도 우크라이나라면 카르파티아 산맥도 있고 영토도 넓으니 충분한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줄 알았던 소련도 1991년 붕괴하면서 러시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연이어 독립을 선언하면서 모스크바는 다시 한번 외부의 위협에 알몸으로 노출되어 버렸는데요.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 제국, 소련의 팽창주의에 시달렸던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끌어들여 나토를 건설한 상태였고 공격적으로 동진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소련이 붕괴의 여파로 러시아도 휘청이고 있지만 언제 그러기에서 회복돼 또다시 팽창주의 노선을 선택할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으니 발빠르게 연방에서 독립한 국가들을 나토에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러시아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뿌리 깊은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국민의 권력을 등에 업은 게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러시아를 다시 위대한 제국 차르의 나라로 돌려놓겠다. 푸틴의 행동을 이는 유럽에서부터 아시아를 전부 러시아가 지배해야 한다는 유라시아주의라는 강력한 파시즘의 일종이었고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를 앞세워 푸틴은 성공했습니다. 천연가스를 이용해 유럽의 목줄을 틀어쥐었고 체첸 전쟁부터 나모세티아 전쟁, 시리아 내전, 리비아 내전 등에 개입해 모두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치렀습니다. 푸틴은 카리스마 있는 군주였고 그의 독재 아래 러시아는 다시 소련 시절의 영향력을 회복했습니다. 실제로 푸틴의 최전성기 지지율은 무려 86%에 달했는데요. 그 실상이 약소국의 내전에 용병들을 보내 온갖 추잡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며 이루어낸 것이나 이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나토가 더욱 본격적으로 동진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까지 그동안의 친러주의 노선을 벗어나 나토 가입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모스크바까지는 고작 450km 남짓입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최단 거리가 40km 남짓인 대한민국으로서는 귀여운 수준이지만 러시아에겐 상상만으로도 오금이 지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푸틴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이념인 유라시아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세 번이나 연속으로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내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략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매번 성공했으니 우크라이나 함락도 쉽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은 경제 위기로 유럽은 사분오열중이었고 미국은 내부에서 불거진 문제로 이미 바빠서 국제적 영향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쯤이면 내전 개입이 아니라 전쟁으로 러시아 제국 소련의 영토를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해 보였을 텐데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15개월째 실패 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10개월 동안 푸틴과 러시아는 역사상 가장 긴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앞서 푸틴은 세 개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그 첫 번째인 2014년 크림반도 합병부터 푸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는 고립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경제 제재는 시작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때까지는 유럽이 러시아의 행동을
용인하는 분위기였지만 푸틴은 크림반도 합병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돈바스 내전까지 일으켜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반러주의 성향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2019년 젤렌스키가 당선되면서 나토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림반도 합병 사태와 돈바스 내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벌집을 들쑤신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유럽은 다시 한번 연합했고 미국은 여전히 한나라의 전쟁을 책임질 정도로 건재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패배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토에 가입할 텐데요. 그리고 푸틴은 비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목이 잘릴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투쟁으로 혼란해진 러시아는 소련 붕괴 때와 마찬가지로 연방국들의 독립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러시아는 연방국가로서 24개의 공화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구심점이 사라진다면 이들은 저마다 독립을 시작할 것입니다. 푸틴이 꿈꾸던 현대의 러시아 제국, 현대의 소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가 곧 국가의 해체인 이유입니다. 푸틴에 의도여 어찌되었든 독재자의 잘못된 판단이 고작 10년 만에 무려 11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방대한 국토의 나라를 사분오열 해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궁지에 몰린 건 우크라이나, 미국 등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이라도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침략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해버리는 꼴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절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절벽을 향해 돌진하는 치킨 레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호파괴적인 이 레이스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확답을 내릴 수 없을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